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금포 타령을 가지고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황해도 민요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몇 분의 몇 박자? 4분의 12박자. 어우, 12박자 되게 기네요. 네. 자, 보면은 장산꽃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에헤 금일도 상봉에 입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입 만나 보겠네. 이거는 이제 어업을 종사하는 이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력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줄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장산꽃 마루에를 보면은 태중중 중. 근데 중이 뭐예요? 청중이에요. 청중. 예. 낮은 중이 있고, 높은 청중이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거, 그거는 좀더 바람 세기로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왜 얘기하냐면, 둘째 마디, 북소리 나더니, 해가지고, 에헤 해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해자는 해자에 황. 그다음에 무 어디까지 내려가요? 임까지 내려가요. 임까지 내려간다고. 이 임하고 저 위에 있는 임하고 그냥 구별할 자라야 돼. 똑같이 불어버리면 안 돼. 이 밑에 있는 거는 따뜻한 바람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산꽃마루에 할때 여기서는 약간 좀센 바람, 찬 바람을 내줘야 돼. 그리고 또 여기 장산꽃마루에 루에 이거 뭐야? 이거는 청무 아니야? 청무, 청무랑 지금 아까 에헤 해가지고 둘째 마디 거기는 에자 뭐야? 이것도 무야 무. 무인데 이거는 그냥 무야. 아까 거기 마루에는 거는 청무고. 그래서 높고 낮은 거. 여러분들이 무나 나왔다고 그냥 같이 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임이 나오고 중이 나왔다고 다 똑같지 않아? 높고 낮은 걸 악보를 보면서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걸 소리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 다 중중중이라고 같이 내버리고 중중중이라고 다 낮게 부르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여기 무도 저 밑에 있는 무랑 저 위에 있는 무랑 또 다르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 그거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입 만나 보겠네 에요에, 거기는 또 이제 다 밑에서 가네. 밑에서 쭉 가다가 에헤야 해가지고 중 청중 청중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무 해가지고 임 보겠네 하면서 여기 또 밑에서 쭉. 그러면 우리가 청중이랑 중이랑 청임이랑 임이랑 청무랑 무랑 여러분들 알수 있을까? 눈으로 딱 봐서 이거 높은 거다, 이건 낮은 거다라는 거알수 있어야 돼. 그럼 소리를 어떻게 내야 돼? 세게 내고 낮게 내고 세게 내고 약하게 내고. 그치? 그걸 소리로 단소를 불면서 만들어낼 줄 알아야겠지? 그러면 우리 악보의 세 마디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보자. 오케이. 자, 어때? 선생님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바로 해보자.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볼게. 한번더 하고 끝까지 해보자. 오케이.
됐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죠. 호흡 깊게 쉬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몽금포 타령이야.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맞춰 볼게. 숨 깊게. 어때요? 할만하다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 호흡이 조금 짧아요. 선생님. 호흡은 중간중간에 쉬면 되고, 운지가 이제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거, 높고 낮은 거,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들 지금 음이 전체적으로 낮아. 그치? 앞에 보면 살짝 높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맞춰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지? 할만해. 다시 한번 맞춰보자. 연습은 자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실력이 좋아져. 그래서 연습을 자꾸만 선생님 시키는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해보자. 가볍게.
오케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로 해볼게요. 몽금포 타령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단소 처음 배우기는 이제 마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실력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학교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어려운 한자 정가보 보는 것도 다 하고 소리 내는 것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소리를 아직까지 못 내면 여기까지 쫓아오기가 힘들겠지? 다 얼굴 생김새랑 그 다음에 입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친구들은 좀 더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어떻게 했을 때 잘났었을까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 뭐 지금이 아니라 다들 잘나겠지만 잘나는 친구들은 또 호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 소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모자른 호흡보다는 좀 더 남는 호흡 가지고 길게 소리를 뽑아내고 힘 있는 소리의 그 다음에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소리 잘 나는 친구들은 호흡에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정관보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근데 갑자기 중간중간에 막 아니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들어왔을 때는 벌써 한두 개의 강의가 없어지면 그게 라인이 쭉 이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야. 우리가 친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단소화랑 그 다음에 국악이랑 TV에서 유명한 스타들이 나와서 막 단소를 불어주고 막 TV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잖아.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들어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다 들었다고 다 안다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든지 실력은 더 쇠퇴하게 돼 있어. 자꾸만 까먹게 돼 있어. 그런데 자꾸만 연습하고 보고 따라하면 점점 좋아진다. 선생님이 한 번만 불고 자 선생님 이렇게 봅니다 하고 딱 한번 보여주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선생님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하고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막 불면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불어주잖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막 이렇게 하다가 첫 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가 막 나가지고 자꾸만 이게 카트 한 게 몇 개 많아. 그래가지고 첫 소리가 잘 나면은 쭉 갈 수 있는데 첫 소리가 아이고 창피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선생님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연주해 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알 거야. 선생님 강의 쭉 들은 친구들은.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 단소 끝나면 플룻.
풀로 처음 배우기를 선생님이 또 강의를 찍을 거야. 그 다음에는 클라리넷을 또 찍을 거야.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자,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리코더를 시작했어. 선생님, 저 리코더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은 학원에서 리코더를 가르쳤거든. 단소도 가르치고. 그런데 못하니까는 선생님이 강의를 찍어야겠다 해서 찍게 된 거야. 선생님이 잘해서 찍은 건 아니야. 선생님이 잘해서 찍은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 따라하면서 같이 연습하면서 실력이 나아지기 위해서 선생님 같이 한 거야. 알았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지? 오해하기 없기.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몽금포 타령 같이 하고 오늘 연습 마칠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 끝난다고 다 했다가 아니야. 계속 하면서 이거 중학교 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도 단수 시험을 본다. 초등학교에서 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래. 처음부터 같이 해보자.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 같이 들어준 친구들 고마워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둬주세요. 자, 수고했어요. 그럼 안녕.